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러나 그곳까지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때가 저녁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제자들은 고민하였죠. 그때 한 소년이 나와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끼니 때가 이미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었죠. 들녘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36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무슨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고 계신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이 귀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보실 때마다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만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이 소년이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음식은 소년만 먹어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라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소년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부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물, 나의 조건들을 먼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함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제자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소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죠. 41절인데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란 기적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란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소년의 그 믿음,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소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적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올 때에 놀란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모습, 절제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